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150페이지죠.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에요. 자, 우리가 소멸시효의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소멸시효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소멸시효거든요.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이 되냐면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겠죠. 따라서 150페이지 보시면 법조문이 나와 있어요. 166조 1항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수험생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는 거다. 왜 그러느냐?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되는 제도가 소멸시효니까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기한을 정한 채권에서 1. 확정기한부 채권. 자,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했어요. 이게 확정기한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돈 달라고 지랄거릴 수 있어요? 12월 30일이 돼야. 따라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는 거죠. 자,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니까 이건 뭐죠? 기한인데, 언제 죽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뭐예요? 불확정 기한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언제부터 자동차를 달라고 지랄거릴 수 있겠어요? 제가 뒤져야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불확정 기한부 채권은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야, 나좀 급하니까 한 10만 원만 입금해 줄래? 이거 10만 원만 빌려줬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갚으라고는 안 정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돈 달라고 지랄 걸수 있는 거예요? 기한을 안 정했으면? 돈 빌려줬을 때부터 돈 갚으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의 성립한 때부터, 다시 말하면 돈 빌려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기한의 이익 상실 약관이 있다? 그러면 기한이 상실되면 그때부터 뭐죠? 소멸시효가 진행이 될 것이고, 네 번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언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따라서 채무불이행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한이 두 개예요. 자, 3년과 10년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몇 년이? 3년. 그러면 3년짜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년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안 날로부터 3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년짜리가 있죠? 언제부터요? 불법행위 시죠. 불법행위 시부터는 10년이에요. 두 가지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말 그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부터 진행이 되겠죠. 뭐 선택 조건을 행사할 때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구상행위를 했을 때부터 진행이 될 거고, 부작위 채권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하기라는 채권이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제 처한테 담배를 안 피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저는 담배를 안 피울 채무가 있는 거죠. 채권, 부작위 채무인 거잖아요? 그럼 제천은 언제 저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지랄거릴 수가 있겠어요? 담배를 폈을 때겠죠. 위반행위를 했을 때부터겠죠. 따라서 부작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청구 또는 해제 통고를 요구하는 경우는 그 기간이 경과됐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겠죠.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총 10가지, 뭐총 11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복잡 생각하지 마시고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이 되는 거죠. 자, 152페이지 오시면 소멸시효 기간이 나와요. 일단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용익물권은 몇 년입니까? 20년이에요. 소멸시효 기간이 큰 틀로 기억하시고, 다만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 해가지고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자, 3년짜리 해가지고 163조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좀 이렇게 좀 줄이자고요. 자, 채권은 원칙적으로 몇 년입니까? 10년에 소멸시효 걸리는데 1. 이자, 부양료, 급료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자, 부양료, 급료 등은 몇 년이죠? 3년이다. 그 다음에 2, 3, 4, 5, 6, 2, 3, 4, 5 이거를 그냥 합쳐서 우리 그냥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은 3년이다. 뭐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이런 전문직 채권은 몇 년이에요? 3년짜리다. 그 다음에 6호와 7호죠. 그 다음에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은 생산물은 상품이 될까? 이렇게 할까요?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이게 몇 년이에요? 3년이다. 그 다음에 7호,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이걸 뭐 줄일 수 있는데 그냥 적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 부양료, 급료, 전문직 채권, 생산물 및 상품 대가는 몇 년이죠? 3년. 여기서 시험은 잘 안 됩니다. 그럼 1년짜리가 있어요. 1년짜리. 아, 1호는 어떻게 해요? 의식주. 먹고 자고 주 생활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채권은 3년이다. 1호, 2호죠. 그 다음에 3호는 뭐죠? 비전문직이죠. 비전문직, 노역인이니까. 비전문직 채권은 몇 년이죠? 1년이다. 연예인도 들어가 있네, 그죠? 비전문직, 연예인. 써볼까요? 그 다음에 4호는 뭐죠? 교육비, 학원비. 학원비나 교육비 채권은 몇 년이죠? 1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채권, 비전문직, 연예인 채권, 학원비, 교육비는 몇 년이죠? 1년이고 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몇 년입니까? 10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유의하실 건 이렇게 3년이나 1년과 같은 단기 소멸시효 원리는 채권이 10년짜리로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이죠. 예를 들어서 밥값이에요. 밥값은 몇 년입니까? 1년인데 밥값을 안 주길래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 등으로 그 채권이 확정이 됐다면 몇 년이요? 10년짜리로 바뀐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이죠. 자, 소멸시효 뭐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게 소멸시효거든요.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면 어떡할 거냐?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잖아요. 행사하면 권리가 소멸시효 걸리지 않겠죠. 이게 뭐죠? 소멸시효 중단이에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그 권리 행사가 뭐가 있느냐? 168조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인 거죠. 그래서 크게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인데 요 청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요. 자, 재판상 청구는 첫째 조심할 것은 민사소송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소멸시효는 뭐 되지 않아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응소죠. 자, 재판상 적극적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소송을 받았어요. 응소예요. 자, 이렇게 소송을 받는 것은, 응소하는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응소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응소도 소멸시효가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면 되고요. 넘기셔가지고 일부 청구이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호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재판상 청구가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 새롭게 이제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요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상 청구가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돼. 또 재판이 뭐죠?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되고 있으면 진행되는 동안에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니까 세력과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진 않아요. 이 소송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그때 새롭게 다시 뭐 하게 돼요? 시작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재판상 청구에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파산 절차에 참가하는 것도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요. 또 법원에다가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네 번째, 화해를 위한 소환이나 임의출석도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주의하시고 5번 채권이죠. 채권 독촉하는 것도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채권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그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규제 법조문 나와 있거든요. 174조죠. 자, 154페이지에 174조입니다. 채권은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뒤에 거 뛰어넘을게요. 뛰어넘어서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채권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고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됐고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되려면 몇 개월이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해야지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채무 승인도 권리 행사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177조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가 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채무 승인하기 위해서는 처분 능력이나 처분권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관리할 능력이나 관리할 권한만 있다면 채무 승인해 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측에 보시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죠. 기존에 소멸시효 경과된 건 없어지고 다시 뭐죠? 시작되게 되는데 요 중단의 효력이 인적 범위인데 원칙에서 당사자 간에게만 미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1 해가지고 물상보증인에 대해서 효력이 미칩니다. 여기서 뭐 1,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고요.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예요. 근데 병이 뭘 썼냐면 보증을 썼다면 요 병을 우리가 보증인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보증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갑을 뭐라 하냐면 주채무자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인데 을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그 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근데 만약에 채권자가 권리를 보증인에게 행사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 효력이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누구한테요? 주채무자에게 권리 행사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주채무자뿐만 아니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 거죠. 둘 다 중단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채무자에게 권리 행사한 것이 아니라 보증인에게만 권리 행사한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주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단에 2번 중단은 새로운 시효의 진행이죠. 다시 말하면 요겁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되는데 언제 다시 시작하느냐? 권리행사가 새롭게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을 한다. 따라서 재판상 청구의 경우는 확정 판결이 내려진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56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소멸시효의 정지가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멸시효가 뭐냐?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점. 따라서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지만 소멸시효가 시작이 돼요. 이게 뭐예요? 소멸시효 기산점. 또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지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시작할 때도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되고요. 완성될 때도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만약에 완성될 때 권리 행사가 가능하지 않다면 소멸시효가 멈추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의 정지죠. 따라서 소멸시효 정지라는 것은 결국은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자, 요 시점에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정지가 됐어요. 근데 이 정지 사유가 요 시점에서 해소가 됐어요.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면 요때부터 또 다시 주어지는 거 아니겠죠? 중간이죠. 그죠? 요때부터 몇 개월이냐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6개월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6월이 아니라 1개월이라는 여유기간을 준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지사유,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뭐가 있느냐? 1. 제한능력자와 시효정지죠. 자, 179조입니다.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제한능력자고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소멸시효는 정지가 되는 거죠. 해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했다면 그때부터 6개월인 거죠. 다시 읽어볼까요?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해소된 때부터 6개월이 더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입니다. 자, 180조 1항과 2항이 있는데 일단 1항은 이런 겁니다. 자, 미성년자인 제한능력자에게 부모에 대한 채권이 있더라도 돈 못 받죠?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뭐가 되지 않아요? 완성되질 않아요. 성년자가 된 때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완성이 되고요. 또 부부간에 받을 돈이 있더라도 받기가 어렵죠. 따라서 부부간의 채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추다가 부부관계가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 6개월의 기간을 더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인인지를 알아야 그죠? 권리를 행사할 거잖아요. 따라서 나에게 상속재산이 있는데 상속인지 모르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질 않아요. 다만 누가 상속인인지 결정이 되거나 그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관리인이 선임이 되면 그때부터 6개월인 거죠. 마지막으로 천재, 지변, 기타 사변인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쟁이 나가가지고 막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전쟁이 종료된 때부터 그때는 6월이 아니라 뭐죠? 1개월의 여유를 주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자, 소멸시효 끝났고요. 대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소멸시효의 권리는 자, 우리는 알다시피 소멸시효는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 권리죠. 근데 1번 지역권이네요. 왜요? 지역권은 용익물권. 1번이 답이에요.
2번 소멸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아, 일단 2번이 답입니다. 관리비 채권은 쉬웠나요? 사용료를 생각해가지고 3년입니다. 2번이 답이고 1번 소멸시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소멸시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고 단축할 수 없습니다. 3번 부작위를 목줄한 채권은 소멸시효 기산점 언제입니까? 위반 행위를 했을 때부터. 4번 근저당권 설정 계약 설정 약정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채권 소유권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계약을 하면 빌려주는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과 근저당권 설정에 달려 요구할 수 있는 채권 두 개의 채권이 있는 거고 두 개의 채권은 뭐죠?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거든요.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 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X입니다. 별개로 소멸시효 걸립니다. 5번 우리 8년대 잘 나오면 되시오매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X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때는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주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은 X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2번이 답이고 작년도 문제네요. 3번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고요. 이러한 의사표효력 발생시기 도달함이 효과가 생긴다는 것은 의사의 통제나 관념의 통제에도 준용이 되겠죠. 따라서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제고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도달함으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1. 승인으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 발생한다? X죠. 도달한 때면 답은 1번. 2번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채무 승인도 묵시적으로 할 수 있겠죠.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3번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그죠? 중단됐어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맞는 지문이죠. 4번 지급 명령 신청도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 중단 사유고요. 5번 가압류 그 사람의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도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갑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년 7월 16일 을에게 매도하였다. 2016년 7월 16일 현재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그러면 을은 매수인이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아니면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1. 기억. 을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죠. 디귿. 을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2005년 정액에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죠. 답은 4번이에요. 아, 답은 뭐죠? 아, 기억 디귿이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은 거죠. 답은 1번인 거죠. 니은범. 을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2000년 병에 의해 그 점유를 침탄당한 뒤 현재까지 점유를 회복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점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 권리를 처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니은은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므로 답은 뭐죠? 니은에서 1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을 다 정리한 거죠. 그죠? 아, 민법 총칙을 다 정리했으니까 60%를 한 거고요. 물권법과 채권법에는 이제 문제가 40%가 나와요. 그래서 물권법, 채권법은 양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